행정에서도 부탁드리시고, 이번에 이것도 이제 M단하고 뭐 어떤 그런 M단의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발 또 몇몇 단체장하고 같이 쑥덕쑥덕 해가지고서 결정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민들한테 광범위하게 얘기를 듣고, 주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 소라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운 소라카에서는 지금 강천에 이제, 복지관과 지금 그때를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네가 을이래요. 주민협회 갑이래요.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주민들이 뭐냐고. 행정에서도 주민을 갑이라고 생각해야지 되는데, 주민의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몇몇 단체장은 갑이고 자기들은 을이야. 이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상가 세부 30억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복지상가 저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18개월 동안 임대료를 안 내고 있대요.